안녕하세요. 코리나시아TV의 제이코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1일 태국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태국의 C19 현황 전해드립니다. 태국 민간항공국이 국제선 항공의 착륙 금지령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의 송크란 휴무가 7월 27일로 결정되었습니다. 에어아시아가 국내선 무제한 항공권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오늘도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코리나시아TV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6월 30일 태국의 C19 현황 전해드립니다. 태국 C19 상황관리센터에서는 이날 2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태국의 누적 확진자는 3,171명이 되었습니다. 사망자는 추가 없이 누적 사망자 58명, 전날과 동일한 숫자가 그대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날 신규 감염된 인원들은 전원 해외에서 귀국한 태국인들입니다. 이들은 귀국 후에 시설 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들이 체류했던 국가는 카타르입니다. 태국은 36일 연속으로 국내 지역사회에서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드디어 한동안 막혀 있었던 태국의 하늘길이 서서히 열리고 있습니다. 태국 민간항공국이 일부 조건 하에서 국제선 착륙 금지령을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태국에 입국하는 항공기와 승객은 전염병법, 출입국 관리법, 항공항법 및 긴급법령에 따라 허가된 사람의 조건, 시간 제한 및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불과 하루 전 태국 정부가 태국 워크퍼밋이 있는 외국인 또는 태국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 태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또는 출장객 등 일부 해외발 외국인들의 입국 허용을 승인한 뒤에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태국의 항공편으로 입국할 수 있는 승객의 범위를 확장시킨 것입니다.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태국에 입국이 허용되는 외국인 그룹군이 발표되었다는 내용을 언급했었습니다. 지금 제 위에 추천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태국 민간항공청의 공지에 따르면 태국 입국이 허용되는 외국인 그룹군에 해당될 경우 사례별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편 태국의 공항과 항공산업은 지난 5월 태국 민간항공국에서 국내선의 일부 항공편을 재개하기 전에 4월에 실시한 금지령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태국 공항당국은 올해 초부터 500만 명 미만의 승객이 28개의 공항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930만 명의 승객이 동일한 공항을 사용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숫자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몇 주에 걸쳐 통제가 점진적으로 완화되면서 제한되었던 국내선 항공편이 공항 이용을 서서히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15일 4단계 완화 조치가 시행된 이래 하루 평균 14,000명의 승객이 28개 공항을 이용했습니다. 작년 동기간 28개의 같은 공항을 이용한 1일 평균 승객은 47,000명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선 항공편 재개를 망설여왔던 태국 민간항공청이 부분적인 해제를 내리게 된 이유는 태국 정부에 의해 입국 허용되는 외국인 유형이 발표되어 이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개월간의 항공이용 제재에 따른 승객 감소, 이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측면 또한 빼놓을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직 전면적인 개방은 아니지만 태국으로 들어오는 하늘길이 부분적으로나마 열리는 것은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습니다.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해의 송크란 휴일이 7월 27일로 결정되었습니다. 태국 국무총리 대변인은 내각회의에서 7월 27일을 공휴일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C19 감염 사태의 영향으로 인해 지난 4월에 송크란 휴무는 연기된 바 있습니다. 최근 태국 내에 감염 사태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태국에서는 단기적인 완화 조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태국 내각에서 7월 27일 월요일로 공휴일을 정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태국 달력을 보게 되면 7월 25일은 토요일, 26일은 일요일,
그리고 28일 이렇게 세 개의 날짜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월요일인 27일은 평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7월 28일은 태국 국왕의 생일인데요. 태국에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날입니다. 애시당초 징검다리 휴일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인데요. 긴 주말을 만들어주고 송끌한 휴일을 대체해주기 위해 27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끌한 연휴는 3일입니다. 이 중 하루가 7월 27일로 배정되었고 남아있는 2일의 휴일은 며칠로 대체될 것인지 현재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7월 초순에는 4일의 공휴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이번 주말이 되겠습니다. 아살라푸차, 일요일, 불교 사순절 등이 겹쳐 4일의 공휴일이 됩니다. 태국에서는 7월에 총 8일의 공휴일이 생긴 것인데요. 이것이 침체된 태국의 내수경제, 소비시장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특히 내국인 대상 관광업, 숙박업 등의 회복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오늘의 네 번째 소식입니다. 타이 에어아시아에서는 국내선 자유이용 항공권을 출시하여 10만 장의 한정 판매합니다. 가격은 2,999바트입니다. 이는 국내선 무제한 패스 상품인데요. 뷔페 스타일의 항공권이라고도 불리웁니다. 2,999바트로 구입만 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태국 국내선 항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10만 장 선착순 한정 판매라고 합니다. 6월 29일부터 판매를 개시하였고요. 탑승 기간은 7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입니다. 치앙마이, 치앙라이, 푸켓, 크라비, 한야이, 난, 우본 라차타니, 컨켄, 우돈타니 등 23개 이상의 다양한 노선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태국 공휴일과 겹치는 일부 기간에는 해당 항공권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에어아시아의 국내선 무제한 패스 사용이 불가한 기간을 아래 게시글에 정리하였습니다. 본 영상에 들어가셔서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간만 겹치지 않으면 태국 국내 출장이나 여행 등을 원하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무제한 패스 구입 자격은 태국에 거주하는 에어아시아의 BIG 회원이어야 하고요. 나이는 만 12세 이상, 예약은 출발 21일 전에 해야 합니다. 예약 후 탑승하지 않는 경우가 3번 발생할 경우 해당 패스는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해당 상품의 공항 이용료와 서비스 차지는 별도입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어아시아에서는 최근 국내선 항공의 재개에 발맞추어 국내 항공여행을 촉진하고 그동안 매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자구책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의 여러 항공사들도 타이 에어아시아의 무제한 항공 상품을 벤치마킹하면 어떨까 합니다. 코리나시아 TV 오늘의 앵커 포인트. 태국 정부에서 입국을 허용하는 외국인 유형을 발표하고 민간 항공국에서는 부분적인 국제선 항공 착륙 재개 방침이 그 이후에 발표되었는데요. 그동안 태국 정부의 외국인 입국 재개, 국경 개방 등에 대한 결정이 수시로 번복이 되어 왔고 매우 유동적이라 민간 항공국에서도 빠른 결정을 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각 항공사들의 국내선 재개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입국 재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을 고려했을 때 태국 민간항공청의 국제선 금지령 해제 방침은 확실시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제한적인 개방입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입국 허용 외국인 그룹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입국 승인 보장은 아니라는 것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대사관, 영사관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항공편 예약을 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엄격한 요구사항이 필요한데요. 단기 출장 목적에 기업가, 투자자, 사업가, 정부 초청 인사, 외교관 등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14일 의무 격리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각 나라별로 소재해 있는 태국 대사관의 지침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체류하고 계신 국가에 태국 대사관에 문의를 하신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